술을 못 마시거든요, 잘. 제가 엄청 늘었어요, 근데 사실. 거의 예전에는 뭐, 진짜 뭐, 두세 잔 소주? 빨개져요? 지금도 빨개지는데, 그땐 두세 잔 먹으면 끝이었는데, 지금 한병반 정도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. 와, 우와. 많이 되게 많이 는 늘었다. 건데, 사실 술을 자주 먹거나 그러지도 않아요. 그렇진 않는데, 글쎄, 만약에 여자친구 사귀면 같이 술을 마셔보고 싶기는 해요. 저는 이제, 사귀던 사람이라고 술 같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궁금하긴 할것 같은데 그걸 막 이제 밖으로 막 표현하고 그러면 너무 그쵸, 여자친구한테 조금은 실례지 않나라는 생각을. 술은 이제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마시시고, 그렇죠. 여자친구분이랑은 여자친구랑 하실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좀 유도를 하셔야 될것 얘기를 같아요. 한번 하세요, 그리고.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. 아, 그런 친구들은 제 괜찮은데. 친구 중에 하나는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꼭 딱딱한 걸세번 두들기더라고요. 오, 가만 있다가, 신기하다. 네네. 야, 너 그러다 그런 거 어떡하려고 그래? 그러면, 아이! 귀여워. 이게 뭐야? 근데 귀여워. 꼭 딱딱한 걸 두드려서 이 소리가 나야 돼요. 아,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어떠한 이제 애군 같은 걸 이제 내쫓는 네. 그런 근데 소리 될수 있겠네요. 하나도 기분 안 나쁘고, 귀엽다. 귀여운데요? 이게 지금. 너무 아, 귀여워. 제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, 지금. 아, 지금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좀 불행한 좀 기운이 있나 보구나. 약간. 그래요, 그래요. 뭐, 그 정도면 좀 귀여울 수 네. 있을 것 같은데. 510님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해지거나 혹은 뭐 이제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는 되게 잘해요. 근데, 그 외에 좀 다른 분들 있잖아요. 어떤 예를 분이세요? 들면 이제 제가 오늘 그걸 엄청 느꼈거든요. 이 뭐랄까, 부끄러운 부분? 방송국에서 이제 인사를 하러 오신다거나, 이제 후배님들께서 인사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. 감사하게 CD를 주시면서 와주실 때가 있는데, 그때 저는 진짜 눈도 못 마주치겠고, 저도요. 저는 맞아요. 그래요? 진짜. 되게 이제 저한테 이제 CD 주신다고 가져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도 이제 눈을 못 마주치겠고, 저는 맞아요. CD 받으면 저도 한장 해드리겠습니다. 빨리 해서 드리고, 아유, 들어가세요. 빨리 이렇게 하는 편인데, 이게 되게 그래요? 이 저랑 친한 스태프들이 보기에는 되게 쟤왜 저러지? 왜 그래? 왜 갑자기 왜 그렇게 왜 그래?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친해지면 저는 되게 잘 이렇게 뭐 살갑게 대하는데,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그쵸. 같아요. 눈 보기도 좀 힘들고. 김진표와 이적이 함께한 시간을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. 저, 근데 네, 말씀하세요. 질문이 있는데. 이성원 씨. 지금 방금 김진표 씨 계속 네. 랩하셨잖아요. 이 정도 랩이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? 랩 세계에서? 아유, 뭐, 씹어 드신 거죠. 랩 세계에서. 아, 잘한 거예요? 근데 이게 저기 랩에 제가 말하는 건좀 이상하지만 시대적인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획을 긋지 않았나라는 오케이, 게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그게 음악 들으시면 상당히 궁금하셨군요. 네, 좀. 뭐, 아, 이 이게 정도는 노래면은 나도 뭐할수 있겠다. 약간 이런. 가창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 네네. 뭔가 기준이 있는데 랩은 무슨 기준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정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. 그렇군요. 듣군요. 맞습니다.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긴 뭐 한데요. 딕션이라든지 딕션과 발음. 이제 라인과 플로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펀치라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풀면서 갑자기 이제 오늘 이성원 선생님 코너가 앞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힙합에 대해서 책 소개하는 날인데 그러다 깊숙이 이제 소개해드리기에는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네요. 예예 예. 끝나고 8888님 세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. 딥실래요? 다음 주에 푸른밤이 계실지 안 뭐를요? 계실지 저희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. 이성원 씨가 제가 네저 있으면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다시. 뭐라? 왜 다시? 아, 잠깐만. 다시 한게 없어요. 아니, 나 있으면 안 돼. 다시 한게 없어요. 뭐였어요? 얘기해 아, 주세요. 저도 난처해요. 이거 왜 다시 한게 그래요? 없어요. 고르지 마세요. 다왜 고르세요? 아, 그러시면 안 되죠. 그것은 당신의 능력 밖이다. 아, 뭐야. 찾았잖아요. 그렇죠. 뭐야. 이석원 씨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. 어머나. 그것은 어머, 세상에.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는 어떠한 이제 네. 하늘의 뜻. 저 무슨 인간 포장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. 포장 기계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. 줄. 네, 장난이었고요. 예. 아, 너무 재밌다. 너무 즐겁네요. 또 오랜만에 새로운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. 사연을 읽어야 그렇죠. 돼요? 네, 또 소개를 해 그런 것 주셔야 같아요. 이제 아니, 또 다른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서.
역시 흥행병이 있으셔가지고 역시, 즐거운 쪽으로만 계속 가시려고 하지만 프로듀서야 괜찮습니다. 또 충분히 즐거웠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의 고민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코에 땀이 안 나요. 이제 코에 이제 송글송글 땀이 맺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. 그렇게 송글송글 맺히시는 분들이. 저는 예전에 이걸 가장 맨 처음에 봤었을 때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검도 학원에서 이제 검도 형 하는 형이 이제 코에 송글송글 땀 맺혀서 이제 호구 벗는 모습을 보고서 우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되게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. 그 이후로 제가 나도 코에서 땀이 저렇게 송글송글 나나 싶어서 자주 봤는데 저는 전혀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. 코에 땀샘이 없나 봐요. 사람마다 이제 좀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머리에서 거의 쏟아집니다. 그래서 얼굴에서는 땀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뭐 인중이라든지 인중에 땀 차시는 분들도 있고 코에 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얼굴에는 안 나고 이제 이마부터 거의 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으로 가죠. 아, 저 다크서클 주변이죠. 그 부분에 나요. 이렇게 다크서클에서 이제 광대 이렇게 볼 이제 볼 부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술 먹으면 거기만 이제 가끔 이제 땀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아, 참 되게 추해요. 그래서 매운 거 먹어도 거기만 땀 나고 그래서 운동할 땐 또 거긴 다 안 나고 인체 신비입니다. 이용준님. 저는 이제 집에 되게 많이 이제 박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운동은 좀 낮에 많이 해요. 낮이 아니지.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나 요즘에 낮에 운동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몇 시쯤? 그럼 저녁 7시?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밤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낮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요. 저녁에 요즘에 운동을 해요. 이제 제가 사실 라디오 끝나고 운동을 많이 갔거든요. 근데 요즘은 한 7시? 뭐 6시? 이때쯤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예전보다는 훨씬 좋게 좀 다가오는 복잡거림인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북적북적하고 정말 정말 불편해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날씨도 그래서 그런지.